캔디 크러쉬 소다 628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단 얼음을 부수면서 풍선껌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. 최대한 구석 부분에 있는 풍선껌을 위주로 공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왼쪽 아래가 가장 문제가 될 테니까요. 왼쪽 아래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하, 왼쪽 아래만 남을 텐데, 이러면. 일단 빨간색 제거하고요. 갈 때까지 해봅시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면, 오케이. 와우! 예후! 이게 사실, 풍선껌 스테이지는 맵에 형성되어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스테이지의 성패를 좀 좌우하는 것 같고, 그 외에는 이제 세로줄무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풍선껌이 너무 많이 잠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. 수고하셨습니다.